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계속 아파? 응.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분이? 아주 표정이 안 좋거든요, 지금. 계속 아파? 아 어떡해. 너 계속 설사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요즘 국민이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설사가 장난 아니에요. 띠. 지금 배가 아픈 아이를 티지하러 갑니다. 카메라가 나오면 또 숙소를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뭐 하세요? 혹시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셨나요? 성공했어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금 국민이가 진짜 장난 아니게 아야야하게 쌌어요. 국민 손 씻으세요. 손, 요즘 손도 진짜 잘 씻거든요. 구석구석. 요즘 코로나 방지용 구석구석 씻으세요. 손가락, 오 손가락까지. 지금 완전 국민이 배가 아파가지고 완전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진짜 지쳤어. 지금 벌써 두 번째 화장실 갔거든요. 엄마가 중대 발표가 있어. 너 계속 설사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집에 쌓아둔 아이스크림 버릴 수 있어? 응. 가자. 못 먹으니까 이제 구미가 버려 여기다. 버릴 순 없고 누나 형한테 다 줍시다. 구미가 다 담아. 다 빼. 어 이거는 아빠 먹을 건데. 구민이 너 이것도 먹었어? 이거 두 개 먹었어. 이거 두 개 먹었어? 그럼 팽이는 몇 개 먹었어 오늘? 팽이도 두 개 먹었어. 초코도 두 개 먹고 팽이도 두 개 먹었어. 너 이거 다 빼자. 다 집어넣어. 지금 왜 이렇게 아련해? 빨리 넣어요 팽이. 이게 지금 국민이 아이스크림을 모두 담겠습니다. 구민 다 담아도 되지? 응. 다 담는다. 도대체 얼마나 담 거야 이거를? 자 이제 마지막. 와 이거 진짜 너무 많다. 여러분 이제 이게 아이스크림 말이 됩니까 말이? 구미 우리 집에 이제 아이스크림 없어. 가자. 가요. 마리아는 어디에 아이스크림 속겠지? 궁금한데요. 와우. 여러분들 말하세요. 이제 앞으로 아이스크림 못 먹는데 괜찮아? 엄마가 좋습니까? 아이스크림이 좋습니까? 그럼 다시 아이스크림 아빠. 어디가요? 저 어디가요? 아니 휴지를 얼마나 넣기로 다 막아놨어. 아 휴지로 막혔나요 지금? 변기에 막혔어? 지금 변기까지 막히고 지금 큰일 났거든요. 분명 어떡해. 오늘 너의 큰일을 하고 저 변기가 막혔대 지금. No, God, please, 오 지금 소리가 no.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갖다 주러 갑시다. 아 갖다 줘야겠네 진짜. 잠깐. 아이스크림 다 형아 누나 갖다 줘도 돼? 직접 갖다 주러 가자. 형아 누나 갖다 준다? No. 지금 국민이가 아직 배가 아픈 것 같아. 지금 배 아플 때 포즈거든요. 너 아직 좀 아파? 계속 아파. 아 계속 아파? 응.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이? 아직 표정이 안 좋거든요 지금. 계속 아파? 아 어떡해. 약손이다. 아니에요. 말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약손 효과 있는지 아닌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방향이 있었는데 이 방향 아닌가? 이 반대 방향인가? 어 괜찮아 이거는? 아니 그럼 이 아이스크림 주고 왔어 이제. 없어. 봐봐 다 주고 왔어. 없어. 이 아이스크림 다 없애서 속상해? 그 토끼님이 선물 주신 게 있거든요. 올리면 진짜 좋아. 엄마 이거 이거 봐라. 우리 따뜻한 보리차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배가 편안해져. 왜 뜨거워. 지금 뜨거운 거 따뜻한 건 처음 먹어봤거든요. 인생 처음 따뜻한 거 먹어봤는데. 꿈이 많이 뜨거웠어? 네. 이거 만져봐. 이거 배에 올리면 엄청 편안해. 어때 괜찮은 거 같아? 따뜻하지. 괜찮지 너? 표정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본인도 편안한 거지 지금 따뜻한 게. 이거 약간 효과가 괜찮았어. 시원해. 시원하대. 오! 어른들의 세계 아니고 원래 뜨거울수록 시원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원하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자세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에어른 같죠 에어른. 저기 어디 갔던 거야? 너 지금 다 배 나왔어? 괜찮아 이제 배 안 아파? 아니 아픈데 심심해서 잠시 갔다 왔나봐. 다시 올릴까?
배는 아프지만 심심해가지고 갖고 놀고 가져왔네. 배는 아프지만 이제 양치를 잘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치과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지? 그때 젤리도 못 먹겠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짠한데 아주. 오 지금 잘한데. 요즘 양치를 갑자기 급 잘하게 됐어요. 오, 물뱉기까지. 아우 훌륭해. 깨끗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진짜. 다시 또 누워 누워 좀 쉬어. 아아 잠깐만. 이거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잠깐 이거 아저씨 등찜질 등찜질 등찜질까지 하는 거야? 우와. 이야 안 뜨거워요. 아 뜨끈하게 만들어 올게. 지금 국민이가 저 찍어주겠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국민이 다 데워 왔거든요. 제가 여기를 놔두려고 하는데 카메라 따라오세요. 카메라 따라오세요. 여기 따라오시고요. 여기 놔둘게요. 여기 밑에 이거 찍어주세요. 저기요 이제 등에 등 할 거야? 어디 할 거야? 아빠 앉아? 제가 또 오늘 산 게 있거든요. 또 잘 때 이거를 뿌리고 자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향. 고객님 오늘 편안함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톤치드라고 숲에서 나온 벌레도 뭐 내쫓고 마음도 안정시키는. 제가 한번 고민 좀 냄새 좋은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약간 거부하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네. 숲에 온 것 같대요? 굉장히 지금 불도 너무 세거든요? 조금 은은한 불빛으로 바꿔주고 전기 아 지금 이거 브라즈마 이거 좀 저희 또 신상 아이템인데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좋은 향이 날 것 같아요. 고민이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으면 돼요. 엄마 이거 빼 이제 빼도 돼? 아 이제 머리로? 어때 어때? 머리도 따끈따끈해? 응. 편안해? 편안해. 아무튼 지금 국민이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배가 아플 때 뭘 하면 좋은지 커뮤니티에 투표랑 댓글 좀 남겨주세요. 국민 아이스크림 이제 없어도 돼요? 뭐야? 아이고 어디 가? 뭐야? 아이스크림과의 이별춤. 아이스크림 빠이빠이. 빠이빠이 회복했네요. 다행입니다.